이재명 씨는 지난 대권에 그 대통령이 못됐죠. 어? 우연찮게라고 해야 될까? 대통령이 못됐어요.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구글상에 나와 있는 그 나이로 따지면은 갑진생이시더라고요. 갑진생이신데 누구나 다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다는 그 삼재 기간에 들어오셨고, 그리고 지금 삼재, 이분이 음력생일로 따지면 또 11월 달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들삼재의 생일달에 내가 구설을 업고 가는 형국입니다. 그 구설이 화천대유 유동규 씨에 더 이제 확 그 올라오는 형국인데, 이분이 자, 내년으로 갈 것 같으면 내년은 내가 이래저래 신랭이 시장통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래저래 그 갑을 논박으로 것 같고요. 그런데 2024년으로 갈 것 같으면 진진 형살이라는 게 있어. 근데 갑진생에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운으로 가더라도 지금 11월 살 그 자생이죠. 그러니까 자달이지. 자달이라니까 자묘 형살도 있어요. 그래서 내년 6월 이후부터 그 다음에 2024년에 접어들 것 같으면 이분은 그 관제에 대한 책임을 전혀 피해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. 2024년이 되기 전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번 대선도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진역한다? 지금 그게 관심사예요. 진역 가냐 안 가냐? 가냐 안 가냐? 2023년에 해결 못하면 2024년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뭐 당장은 안 간다? 네, 당장은 못 가요.